거인 아저씨가 왜 소년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? 저 아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우리 한번 지켜볼까? 잭과 콩나무. 옛날 잭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. 예야, 이젠 어쩔 수 없구나. 소라도 바람 먹을 것을 사와야겠다. 걱정 마세요. 제가 소를 팔아올게요. 소를 몰고 시장으로 가다가 잭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. 그런데 할아버지가 잭에게 소와 콩을 바꾸자고 하지 뭐예요? 안 돼요. 이 소를 팔아 우리 어머니 약을 사야 한다고요. 걱정하지 마라. 이 콩은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요술콩이란다. 어? 요술콩이요? 잭은 조금 망설였지만 요술콩이란 말에 콩과 소를 바꾸기로 했어요. 집에 돌아온 잭은 콩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. 잭, 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냐? 아휴,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큰일이구나. 잭의 어머니는 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. 엄마, 이 콩은 요술을 부리는 요술콩이래요. 요술콩?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? 어머니는 화를 내며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.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. 창밖에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나 있지 뭐예요? 우와, 굉장하다. 정말 요술콩이네.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지? 한번 올라가 보자. 잭은 콩나무 줄기를 타고 한없이 한없이 올라갔어요.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자 커다란 궁전이 보였답니다. 와, 누가 살고 있는 궁전일까? 이야, 정말 큰걸? 한번 들어가 봐야지. 잭은 궁전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다 깜짝 놀랐어요. 거기에 무시무시하게 큰 거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? 어디 주문을 외워볼까? 마니수리 마니수리 알을 낳아라.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.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암탉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. 우와, 정말 신기한 닭이다. 어?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닭 같은데? 가만, 저 닭은 우리 집에서 도둑맞은 닭이잖아. 잭은 거인이 없는 틈에 암탉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거인에게 들키고 말았답니다. 이놈! 거기 서라! 내 암탉을 내놔! 얼른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야겠다.
잭이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거인도 잭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. 너 이놈! 잡히기만 해봐! 내가 혼을 내줄 테다! 땅으로 내려온 잭은 얼른 헛간으로 가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. 그러고는 콩나무 줄기를 베어버렸어요. 와! 와!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. 이런 세상에! 잭, 이게 어떻게 된 거니? 보세요, 제가 요술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잭은 거인의 궁전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렸어요. 마니수리, 알을 낳아라.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. 그러자 암탉이 황금알을 낳았어요. 아니, 정말 신기하구나. 잭, 네가 착해서 그 할아버지가 널 도와주셨나 보다. 잭과 어머니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와, 부럽다. 나도 저런 요술콩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. 그럼 높이 올라가 세상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.